공공기관의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지역인재 의무 채용으로 지역 취업 준비생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올해 채용 인원은 2,500여 명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8%로 4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상반기 567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우리 지역 출신은 전체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98명입니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12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연구직은 모두 11명을 채용하는데 13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지원서를 받고요. 오는 6월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공채 200여 명을, 하반기에는 대학교 졸업자 500에서 6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한정 KPS는 신입사원 59명과 채용형 인턴 61명을 뽑는데 채용형 인턴은 6개월간의 인턴 기간 평가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전체 120명 중 가운데 18%인 22명 정도가 지역인재로 채용되는데 모집기간은 13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전 KDN도 채용형 인턴 42명을 모집하는데요. 지역인재는 8명 정도이고 인턴 3개월 뒤 정직으로 전환되는데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모집을 마감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상반기 채용이 마감됐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하반기에 40명을,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8월과 9월 중에 27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지역인재 채용은 별도의 시험 전형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일반 지원자와 같은 절차라는 건데요.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 수가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 출신을 추가 합격시킨다고 합니다. 올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18%지만 2022년엔 3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라는데요. 지역인재 대상은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그동안 서울 소재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우리 지역 대학 출신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